박형경 선수는 웬만해선 드라이버를 안 잡진 않잖아요. 네. 네. 박형경 선수도 3번 우드를 잡았어요. 그렇습니다. 그만큼 이게 정확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홀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. 굳이 멀리 가봐야 좋지 않기 예. 때문에 이러다 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오른쪽끝만 보면 됩니다. 자, 들어가면 박민지 선수와 함께 공동 4위인데요. 좋아요. 따라갑니다. 네. 박형경. 후반에만 버디 3개째. 오늘만 벌써 버디 6개째입니다. 네. 지금 7번을 9번을 보기도 3버팅이었어요. 네.